들까지 사활을 걸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. 이 밀키트 뜻은? 맞습니다. 밀키트는요, 식사를 뜻하는 단어 밀, 밀의 세트라는 의미가 키트가 합해져서 식사 세트라는 의미인데요. 네. 가정 간편식으로 나오는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 HMR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. 어떻게요? 밀키트는 이제 손질된 식재료랑 섞인 소스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쿠킹 박스라고 할 수 있어요. 레시피 박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레시피 박스. 직접 요리를 하는 거죠. 예를 들면 된장찌개 해 먹을 걸 밀키트로 산다면 한 봉지 안에 된장찌개에 들어갈 재료가 그대로 있는 걸 말해요? 맞아요. 감자 두 알, 양파 한 알, 뭐 당근 한 개 이런 식으로 딱 그 요리에 들어갈 만큼만 신선하게 포장 돼 있는 건데요. 요리를 못하는 분들도 이 요리법만 따라하면 제대로 한 끼 잘 차릴 수 있다 요거거든요. 그래서 만들어진 냉동식보다 좀 더 신선하게 한 끼를 간단히 해먹을 수 있으니까 요즘 인기가 좀 많습니다. 그 안에 요리법도 같이 들어있나 봐요. 맞습니다. 조리 방법이 담긴 레시피 카드를 같이 보내주니까 요 알못들도 웬만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일일이 식재료 구매하는 것보다 돈도 덜 들 것 같은데. 맞아요.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게 요긴할 것 같고요. 어때요? 맞아요. 맞아요. 네. 이거 된장찌개도 사실 하려고 하면 대파 그 한 단 다 사야 되잖아요. 네. 그런 게 아니라 요건 딱 그 1인분 딱 1인 1회식으로만 딱 오니까 재료가 네. 그게 좋은 거죠. 바쁜 사람도. 그렇죠. 절약할 수 있고. 네. 뭐 마트에서 식재료 고르는 과정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시간도 절약이 되고. 시간 절약이 되고 바쁜 사람들 시간 아껴주고. 네. 밀키트가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예요? 해외에서 먼저 유행이 시작됐다는데요. 이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좀 높아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. 대기업이 모두 진출해 있을 정도로. 예. 가격은 어때요? 가격 제가 보기에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진 않은데요. 네. 사실 밖에 나가면 저렴한 비용으로 외식 가능하잖아요. 네. 근데 굳이 밀키트를 늘 상습적으로 이용해야 하는지 20대들에게는 사실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 네. 이게 신선한 식품을 취급하니까 유통기한도 짧고 그러다 보니 폐기율이 좀 높다고 하네요. 네. 업체로서는 마진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이게 별로일 것 같은데 결국은 간편한 걸 추구하는 미래를 보고 업체들이 다 뛰어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재재 씨는 요리를 좀 해요? 아우 저도 이런 밀키트나 이런 냉동식 좋아해요. 우리 수경 DJ님은? 저는 요리해놓은 걸 잘 먹어요. 아 그럼 그 됐죠.